다음은 구제역 국내 발생 현황 및 재현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선일 교수님과 강원대학교 동물의학조감연구소 김으뜬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저희가 11시 30분까지 토의 그 발표 시간이기 때문에 각 과제당 15분씩 할당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으로 있는 김우띠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박선일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모시게 돼가지고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앞서 이제 유 교수님께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HPAA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제역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제 조류독감, HPAA가 구제역.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가축 질병이고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에,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막 도축을, 살처분을 하고 얘네들을 매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제 심려를 끼치더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접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살처분 정책을 취하면 항상 나온 얘기인데 공무원들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피해 또한 막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구제역이 왜 자꾸 발생을 하고 발생하고 나면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못 막고 계속 이렇게 일이 커지나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제역의 특징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 현황, 방역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핵심은 가장 전파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반율 모비디티가 약 100%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1종 가축 전염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축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보건기구 OIE에서도 주요 가축 질병으로 등재를 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특징들보다도 이제 혈청형이 그 세로타입이 이제 7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AOC, SAT 1 2 3 그리고 ACI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O형이고요. 그다음에 A형도 발생 이력이 있고요. 이 혈청형이 7가지인 게 왜 중요하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O형이 발생을 하는데 타국에서는 뭐 아시아니 아니면 다른 나라 중에서는 다른 혈청형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게 다시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O형을 뭐 막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혈청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거에 의한 또 재발생이 이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제역의 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바이러스에 관한 특징은 뭐 대강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방역 정책에서 신문이나 혹은 뉴스 등을 통해서 보시면은 석회 같은 걸 막 뿌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바이러스가 pH 6.0의 산성이나 아니면 9.0의 알칼리성에서 불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석회 같은 거 그 하얀 가루를 막 뿌려가지고 주변 환경에 알칼화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불활화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특징이 요 그림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감수성 개체 소나 아니면 돼지 이런 발굽 있는 동물에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고 걔가 이제 안에서 증폭을 하면서 임상 증상을 보이겠죠. 그런 이제 인큐베이션 피어리드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 2에서 14일 가량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임상 증상을 보이기 전에 바이러스는 이제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이제 축주 그러니까 농장주나 아니면 관리 수의사 이런 사람들이 돼지나 소를 살펴보고 임상 증상을 나타내서 아 얘가 이상합니다 하고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됐다 싶으면은 강한 전염성을 가진 애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뒤늦게 팔로우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느냐? 일단은 뭐 타액이나 같은 걸로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니까 이런 차량 아니면 뭐 사람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제역이 중요한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첫 구제역 발생 이후로 2002년, 10년, 14, 15, 16 그리고 올해 2월까지
발생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2010년 11월 이때가 가장 구제역 2010년 11월이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2010년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발생이 없다가 14년도 이후부터 14, 15, 16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거의 매년 발생을 하는 걸로 봐서 이제 구제역은 저희 이제 우리는 거의 상제국이 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10년 이 안동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구제 그간 발생 현황을 예약적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제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거의 전국에 걸쳐 가지고 발생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런 구제역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부터 15년까지 농림업 불이별 생산 비율을 보면 축산업이 약 이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5년에 한 40% 정도 차지해서 농림업 총 생산액 47조 중에 약 19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구제역의 2011년 가장 이제 피해가 심했던 그때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조 2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2011년 축산업 총 생산량 15조 중에 약 20%.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이 숫자는 단지 이제 직접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처분으로 한 보상금, 그다음에 그 이동 제한을 거느라고 소독 거점 소독소 설치 뭐 요런 직접적으로 들어간 피해액만 3조 2천억 원이고요. 이를 이제 사회적인 피해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숫자는 뭐 10배 이상으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2014, 15년 이때 발생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에 그렇게 크게 한번 겪고 나서 전국적으로 백신을 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제역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로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관리하는 방식이 구제역은 살짝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청정국이나 청정국이 아니다. 뭐 보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청정국이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정국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OIE에서 지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백신을 이제 2010년 이후에 실시했으니까 백신 접종 청정국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충청북도 한 돼지 농가에서 관리 수의사가 2014년 12월 3일 날 돼지가 수포가 생기고 뭐 잘 못 걷고 그런 파행을 보이는 그런 임상 증상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관리 수의사가 2014년 12월 3일 날 발견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그 전에 이 농장을 방문했던 사람들, 차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이후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그 다음날 아 이건 구제역이 왔구나라고 확진이 되었고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해서 약 147일간 돼지는 180농가 그리고 소는 9개 농가 그래서 총 185건의 구제역 발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제역 발생을 이제 일자별로 쭉 확인하다가 중간중간 발생이 안 일어난 휴지기를 기점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페이즈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한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다시 이제 일자별로 쭉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잘라 보면은 이제 다섯 개의 페이지로 잘라 보면은 이 C 페이지 쪽에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4, 15 구제역 발생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 과연 어떤 것들이 관찰이 됐나 살펴보면은 수포가 가장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행이나 출혈 등과 같은 임상 증상이 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 연구팀에서 그 발생 현황을 한번 이렇게 지도 위에 펼쳐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이런 형태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시간의 흐름상 발생 1번 발생 농가, 2번 발생 농가, 3번 발생 농가 이런 식으로 발생 순서가 있는데 발생 농가 간 거리를 시간과 합산해서 그렇다면 관련이 있는 농가들은 어떤 것인가 한 번 발생이 어떤 군을 이루어서 발생한 건 아닌가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크게 이렇게 여기 이 노란색 원이 각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한 다섯 개 정도의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클러스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와 시간에 관한 걸로만 이제 클러스터를 묶은 거 가지고 보다 자세한 거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제역이 그간 2010년 발생 이후에 없다가 왜 2014년도에 들어왔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좀 생각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2014-15년도 발생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3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그리고 2014년도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이제 상존성이 높은 걸로 유전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10년 이제 발생 이후에 우리는 백신 접종을 하면서 과연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항상 이제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쭉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발생이 없고 이제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컨펌을 이제 OIE 측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게 2014년도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리부문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도대체 뭐 어떻게 왔는가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요인은 아마도 사람에 의한 전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축산 관계자들이 해외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쿼런틴 조치 없이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묻혀와서 자기네 농가 혹은 방문 농가에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제 국내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양돈 농가나 혹은 양돈 농가 특히 양돈 농가나 아니면 뭐 양계 농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들어온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검역 조치 없이 또한 바이러스를 캐리어한 채로 들어와서 퍼뜨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불법으로 유인된 축산물이나 국제 우편물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제 배달되는 소포나 택배 뭐 아니 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또한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건초, 톱밥, 사료, 원료 이런 것들을 수입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가장 유력한 것은 이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을 된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 그럼 유입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퍼져나갔는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장 관계자 관리 수의사나 농장주가 임상 증상을 이제 발견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차량 이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나 사람이 타 농장 아니면 이 차량이 이제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 도축장으로 가니까 도축장을 방문한 후 가축 도축을 위해서 도축장을 갔을 때 이때 바이러스가 그쪽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 개체에 의한 전파. 이제 농장주들도 구제역을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이게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이제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와서 살처분하고 뭐 그럴 건인 걸 확실히 아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임상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가치료식으로 한 다음에 이게 알려지기 전에 먼저 출하를 해버리는 거죠. 이럴 좀 이렇게 모랄 해저드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또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도 이제 근접 농장끼리는 뭐 가까이 지리적으로 위치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환경에 생존하면서 근접 농장으로 전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파 관련 시설은 이제 도축장, 사료 공장 및 발생 농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약품이나 인공수정, 분뇨 처리 이런 과정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이 되었다면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10년까지 최근 5년간 세계의 구제역 발생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제 발생했다가 다 이제 이레디케이션이건 아니면 여기서 청정화 됐다는 얘기고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중국이나 북한 아까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해주셨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발생 상재하는 국가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구지역 발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쪽으로 축산 관계자들이 관광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까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의한 전파가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차량에 의한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관역본부에서 발표한 이제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모습도인데요. 이게 아주 잘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생 농장이 있으면은 차량이 이 발생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뭐 싣고 이제 도축장으로 출하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미 이제 이 감염된 개체 그리고 차량,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 혹시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까지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로 도축장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차량은 다시 타 농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타 도축장을 방문을 하면서 점점 이제 가지치기 형식과 같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관한 전파가 매우 구제역 전파에 의해서 거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그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냐, 그거를 또 궁금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저희 연구팀에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도축장이 과연 전국에 있는 농가랑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 점 찍힌 것들이 도축장이고요. 그럼 그 도축장을 방문하는 이제 축산 차량의 이동 정보를 가지고 이 도축장과 관련이 있는 거를 지도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좌우에 있는 도축장 모두 거의 전국에 있는 축산 농가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축장이 만약에 오염이 될 경우 이 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 그리고 이 각 농가들도 전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제역이 발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정책을 어떤 형식으로 펼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역정책의 관계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역기관은 이제 중앙정부로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그리고 방역지원본부가 있고 각 지자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방역 관계된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인력인데 뭐 총 합쳐봤자 1,000명 이내에 인력이 이 방역 관계된 인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이 1,000명 이내의 인력이 모두 뭐 이런 것에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상시 업무도 항상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용 인원은 더 줄고 그렇게 돼서 인력은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죠. 이 구제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가축 질병은 크게 네 단계, 나라에서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네 단계를 해서 단계별로 방역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현재 경계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각 단계별로 주요 조치 사항은 이런데 이 부분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관측, 그러니까 구제역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주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의사관측이나 아니면 구제역 백신 접종 유형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경계, 즉 인접 또는 타지역으로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의랑 경계를 이제 문서상 이제 구제역 표준 행동 요령이죠. SOP라고 하는데 여긴 나눠 놓고 있는데 과연 이 나눠 놓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은 나왔다 싶으면은 퍼지고 인접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간소화하면서 또 하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가 주로 방역 정책을 담당을 하고요. 이제 경계 단계로 넘어가면 중앙행정부인 이제 축산식품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차라리 그럼 주의 단계 의사관측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방역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심각 단계는 전국적으로 뭐 다 스탠드 스틸, 모든 가축 관련 이동 정지하고 그다음에 뭐 거점 소독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4-15년 발생을 살펴보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교훈, 레슨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질병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 체계의 한계죠.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이제 잡는 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발생한 다음에 잡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부가 이제 다 나라에서 일일이 다 해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각 이제 농가의 바이오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동 방역 조치,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서울. 그래서 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백신 접종 하라고 주면은 이제 직접 이제 관계 방역 담당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농장주가 직접 하는데 그때는 그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수칙도 잘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백신 접종 하시다 보니까 항체 형성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보완, 이런 보완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뭐 추진 체계 정비, 단계별 방역 효율화, 그 다음에 체질 개선, 이런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방역 정책을 바꿔가야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저희 연구팀에서 현재 연구 중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훈련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이제 방역 특히 뭐 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담당관들도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좀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다 타부서로 이동을 하고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타부서로 이동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상 방역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훈련 프로그램을 상시를 수행함으로써 만약에 터졌을 때 내가 할 일을 좀 더 체계화하고 연락은 누구한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필요한 담당관 누구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저희는 개발 중에 있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니까 그럼 차량은 어떻게 추적을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제역 저희가 이제 예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찰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구제역이 위험한 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통계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여지껏 해오던 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제 구제역 예찰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예찰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위험 기반 예찰 리스크 베이스드 서베일런스라고 이런 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라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제역 발생 시에 그러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발생 전에 그럼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을 해서 미리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발생을 했을 때는 각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실시하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기법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